뉴스타파의 연속 기획 원전 묵시록 2014입니다. 뉴스타파는 주요 신문 방송들이 핵산업계의 협찬이나 광고를 받고 원자력을 사실상 홍보하는 행태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원자력계는 여기서 더 나가서 아예 미래 세대가 공부하는 교과서를 입맛에 맞게 고쳐서 사실상 세뇌를 하려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전기료로 운영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라는 기관은 해마다 초중등 교과서를 샅샅이 뒤져 원전의 부정적인 내용을 찾아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들도 모르게 교과서가 수정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경준 선생님은 2013년 중학교 환경교과서를 공동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출판되고 나서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원자력 표시를 방사선 경고마크에서 우라늄 모양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아이들에게 강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신 선생님은 원전을 홍보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해 거절했습니다. 교과서가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잖아요. 기관의 홍보를 대신하는 게 교과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홍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피해는 아이들이 받게 되는 거죠. 이 요구를 한 곳은 원자력 홍보를 전담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문화재단은 해마다 초중등 교과서를 모니터링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한 뒤 교육부에 수정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사단법인 한국거민정 교과서를 통해 각 출판사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뉴스타파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교과서가 어떻게, 얼마나 친원전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원자력문화재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한 교과서 연구용역 보고서 전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발행된 교학사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입니다. 대기오염을 막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2010년판에 실린 풍력발전 사진이 2011년에는 핵발전소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핵발전이 대기오염을 방지한다며 사진을 교체해달라는 원자력문화재단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지학사 고등학교 경제지리 교과서. 2010년판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조선공업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대표 산업이 원자력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여섯 번째 원전 수출국이 됐다는 내용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원전 프로젝트가 단일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이 요청한 수정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 단순한 오탈자라든가 그런 거야.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이제 알아서 하지만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것들은 저자한테 보내서 저자가 최종 결정을 하게 하거든요. 하지만 일부 저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출판사에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 발행된 교과서에는 원자력 발전 폐기물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의미로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지만 2009년 교과서에는 세모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원자력문화재단이 방사성 폐기물은 철저히 격리되므로 환경에 영향을 줄 염려가 없다며 동그라미 표시를 아예 X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이 세모로 반영된 겁니다. 저는 연락받은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렇다면 이게 저자의 동의 없이 이렇게 교과서를 수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일종의 저기 저 뭐 공공기관에 아니면 국가기관 정책당국의 횡포죠. 어떻게 된 일인지 출판사를 찾아갔지만 담당 직원이 모두 퇴사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담당자가 없어서 우리 그 내용을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저자가 수정을 거부했는데 수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0년 교과서에
제1차 석유 파동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적혀있던 구절이 2011년에는 원자력 발전 앞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환경오염이 적다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의 요구대로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교학사에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집필진이 교정한 건지. 전혀 저한테 한번 전화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거절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뭐 제가 집필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제 교과서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황당한 수정 요구도 많았습니다. 해수욕장 사진을 원전 인근 해수욕장 사진으로 교체해달라거나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자랑거리의 사례로 고리 핵발전소를 넣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원전 수출 내용을 삽입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핵발전소는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달라고 하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진은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스타파 분석 결과 원자력문화재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 1,267건의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고 실제 19%, 241건이 반영됐습니다. 이 중 원전과 관련된 수정 요구 사항은 784건으로 62%였습니다. 이 중 원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이른바 친원전 내용은 360건으로 전체의 28%에 달했습니다. 2011년까지 원자력문화재단의 교과서 연구 용역을 총괄한 서울대 박성혁 교수는 의견 제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반영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특히 에너지 관련 부분이 어떤 식으로 뭐 반영되거나 했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그런 의견을 만들어야죠. 박 교수는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교육부도 수정 여부는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출판사에다가 뭐 이거 고쳐라 말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문이 오면은 저희는 이제 그거를 역시 검인정협회에다가만 줘요. 검인정협회에다 줘서 출판사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냥 전달한다. 우리는 이런 요구가 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출판사에서 자율적으로. 하지만 출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다 반영을 하고. 아무래도 요즘에 교과서 시장도 굉장히 영세하고요. 아무래도 기관에서 공문을 받다 보면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죠. 원자력 홍보기관인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이렇게 교과서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원자력계가 이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 과학적인 어떤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면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낮아지고 수용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착안을 한 것이고요. 핵마피아들은 핵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까지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